무슨 뭐 TV에서 누구 하는 걸 보고서는 또 아까 그 길이 맞네. 아이 됐어. 있잖아. 이거 사과를 어, 복숭아야 복. 어 그거 먹어봤어? 신비 복숭아. 여기 문학집이고. 작가 인쇄 박물관. 이게 정상으로 가는 길이래? 저 왼쪽으로 오늘 이런 실내 이야기 잣나무 숲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 야, 완전히 오지 숲길 같아. 아직도 정상이 아니야. 정상선은 오른쪽에 있어요. 아, 오른쪽? 응. 이리 올라. 정상에 왔습니다. 감사. 우리가 직접 구웠는데. 이거 아침에 이거 구운 거 맛있었지. 그치? 어, 진짜 맛있었어. 김치찌개. 시원하게까지 하네. 바람이. 추운데 이제. 이게 산골 나그네길 같아. 잠시 물 한 잔 마셔요. 네. 너무 즐거운 김유경이야. 이 김, 주사도 떨어내서 가면 돼.
잣나무 밭이네. 오, 멋있다. 5대 하나 둘 셋 너무 좋다. 자 잣나무 숲길 너무 좋아요. 금경초등학교 쪽으로 가야 되겠네. 장미가 많이 피었어요.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오, 빨리 삼키. 시장 가는 거야? 따뜻한 순간 또 안경 든 거 봐, 인형 든 거 봐 있네요. 나는 어렸을 때 조심스러워서 저렇게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일단 맛을 시음해봐요. 아니 이게 있잖아. 너무 뜨거웠어. 아니 이걸로. 뒤에 향이 너무 좋아요. 당귀 향도 있고. 주인 그러니까 입안을 깨끗이 말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